시작했고요. 대표곡으로는 눈누난나가 있죠. 네, 위촉패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패 가수 시그니처 보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군수님과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중심으로 양쪽에 서주시고요. 네, 조금 더 모여주실게요. 네, 위촉패가 잘 보이도록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기념 촬영 후에 역시 소감 한 말씀, 앞으로의 활약, 네,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의 5대 궁궐 경희궁에서 천년의 샤의 역사가 있는 보성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보성이 차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음악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그니처의 음악으로 보성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저희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기원드리 위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그니처도 도전하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네, 시그니처도 보성 가니까요. 꼭 보성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서주실까요? 네, 조직위원장님, 네, 이쪽에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모여주시고요.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네, 우리 모두 보성가자 할까요? 네, 우리 모두 보성가자! 마지막 한번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 보성 세계차 엑스포 파이팅! 네, 그대로 계시고요.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가 협소한 관계로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은 뒤로 가시고 또 네, 무대 앞에 자리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재경 향후회 분들, 네,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많이 모여 계세요. 저쪽으로도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밀도가 높습니다. 네, 지금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서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대가 협소하니까요. 네, 네, 이쪽에 많이 몰려 계세요. 한두 분만 더 저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 살짝 예쁜 포즈로요. 네, 네, 여기 있는 많은 카메라 중에서 여기 이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옆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조금 더 숙여주세요. 네. 자, 이제 역시 우리 또 오늘. 네. 다음 달에 보성 가자! 네, 제11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1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화이팅! 네, 드론을 띄울 예정입니다. 드론 이제 뒤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드론 보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 흔들어 주실게요. 자, 위에 보실게요. 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 4월 29일 개막 때 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3 제11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봄업 테스트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그니처와 머스비는 잠시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그니처와 머스비는 잠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그니처와 머스트빈만,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보대사 분들 가운데 연예인 머스트비와 시그니처만, 네, 무대에 남아주시고요.